겁나 어렵긴 해. 맞잖아, 수라 존나 어려운 거 맞잖아. 이번에는 태도로 갑니다. 태도는 이제 섬멸이라는 게 있어요. 섬멸 붙여거든요. 이게 낫겠죠, 아무래도. 그쵸? 이건 또 뭔 잡버그야? 일단 상자는 중요해요. 예, 중요하기 때문에 오? 잠깐만, 여기서 지금 태도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? 잠깐만 기다려봐 씨발. 그럼 업그레이드 해야지. 아 근데 17.8밖에 안 돼? 스탯은 대충 이렇습니다. 예. 요 정도만 강화하고 바로 진행할게요. 아까보다 얼마나 빨리 깨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보다는 빨리 깨질 거예요. 수라 때보다는. 씨발, 수라는 좀 성능이 너무하긴 했어. 와 그냥 야 씨발 그냥 늑대가 한 방에 훅 가는데? 김피 미쳤는데? 이거? 하긴 이렇게 느린데 김피가 병신이면 씨 이 개새끼야. 저 뒤져. 상남자는 이게 상남자지 씨뻘. 뒤져 이 개새끼야. 뛰죠, 씨발. 뛰죠, 이 개새끼들아. 무조건 암살이야, 이런거는. 그 혈검 이딴거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조건 없어요. 씨발. 저 맞는 줄 알았네 방금. 개구리 개새끼들아 다 찢어 이 씨빨년들아. 패링 한번 하면 그냥 아주 그냥 균피로 작살해 내버리네 아주 그냥. 씨발 수라보다 이게 난데?
진심? 어차피 똑같이 좆도 느린 새끼들이라 수라나 이 새끼나 수라보다 100번 난데? 그냥 공속 좀 올리면 수라 쓰기보단 이 새끼가 100번은 난데요? 뒤져, 씨발로마. 우리서 씨발 덤비고 쳐 덤비고 자빠졌어 이 개새끼가. 치명은 나중에 올려도 돼. 생존이 훨씬 좋아. 태도 같은 애들 할 때는 어쩔 수 없어. 근접은 치명보다 체력이에요. 아무리 그래도. 새끼가 이거 저 뒤질라고 시발로마 어디서 저 뒤질라고. 사념은 있으면 사념 써줘야 돼요. 야이 시팔놈아 뒤져 이 개새끼야. 제발 체력 나와라. 물론 15장 얘기입니다. 어이 니들 다 그따위로 하면 뒤진다 이 개새끼들아. 다 뒤져 이 개새끼들아. 무조건 이거지. 40포 시발 40포 개꿀이야. 이게 상남자 인파이트다 씨발놈들아. 뒤질래? 개같은 새끼야? 이게 남자다 시발놈들아. 응 지금 정밀타격 올려도 돼. 응 인거지. 이게 10%가 존나 무서운거야 원래. 띠용! 뛰죠! 이 신발놈들아!
뒤져, 개새끼야. 자, 이제 슈발. 아이고야, 드디어 깼네. 아, 족 같았고 잘 가, 이 개새끼야. 아, 씨발, 존나 족 같네. 3장. 스펙은 솔직히 체력 말고는 존나 없는 게 없어요. 아, 씨발, 족 같았다, 이 개새끼들아. 잘 가.